네, 저는 16살 때 이 패스트리를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처음 이제 베이킹을 접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 만든 쿠키를 이제 가족들에게 가져갔을 때 모두 너무 행복한 그런 얼굴 표정을 짓는 걸 보고 뭔가 이걸 직업으로 선택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계속 조금씩 더 이 페이스트리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페이스트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식사 후에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게 문화적으로 막 익숙한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식사 후에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즐기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계속 나고 자라면서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디저트를 만들 때 조금 더 당도가 낮은 가벼운 그래서 식사 후에도 좀 이걸 부담감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번 코스에서도 좀 그런 메뉴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은 팝업 스토어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매일매일 정규적으로 오픈하는 페이스트리 샵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식후에 달콤한 스위치를 먹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디저트라는 게 제 의견에서는, 제 견해에서는 조금 트렌디한 그런 것 같아요. 패션인 것 같고 좀 트렌드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샵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좀 더 이렇게 팝업 형태로 바꿔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픈하는 형태의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샵에서는 항상 새로운 주제로 항상 손님들이 원하는 그런 주제, 고객들의 니즈에 발맞춰서 그런 메뉴들을 선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또 그리고 이런 SNS 같은 것들이 또 활발해지기 시작한 once again? SNS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활발해지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만나는 재료들, 또 경험하게 되는 식문화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해지면서 제가 뭔가 페이스트리를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베이스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좀 더 새롭고 뭔가 여러 문화가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페이스트리를 만들고 싶은 목표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서 선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을 다양하게 하면서 많은 나라에 있는 다양한 셰프님들 만나고 또 그분들한테 너무 다양한 영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딱 한 분을 꼽아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메리칸 셰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거기에서 역동적인 그런 요리를 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겁게 저에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 아델 음악을 되게 즐겨 듣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 수업 갔을 때 아델 콘서트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항상 요즘 뭐 작업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아델 음악을 굉장히 즐겨 듣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을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책 쓰면서 만나는 그런 관계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많은 아이디어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책이 저 혼자만의 그런 책은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팀들 그리고 그 책 출판 관계자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아이디어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팀들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어요. 그 책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사실 네 권이 거의 다 코로나 기간에 준비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제과 관련된 대회를 되게 많이 나갔었는데 특히 그 기능 경기 대회라고 월드 스킬 컴피티션을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 대회라는 거는 뭐 수상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저를 좀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고 또 많은 훈련들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그냥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대회가 끝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좀 제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아마 그런 대회로부터 온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